왜 이러지? 잠시만. 어우, 죄송합니다. 아, 선생님! 아프시면 얘기하세요. 아! 피 막 주르륵 끓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시청자 여러분, 제주항공과 함께 리프레쉬 하세요. 여행의 정석을 소개해드리는 JJ 여정클럽입니다. 비행기 탈 때마다 승무원 언니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친절하시고. 저희 아까 어릴 때 승무원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하하 재밌네 오늘. 승무원 메이크오버 시작할 텐데요.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기내가 조금 어둡기 때문에 화사하게 하는 게 포인트고요. 항공을 하다 보니까 자외선이 오히려 좀 높아요. 그래서 선크림을 정말 꼼꼼하게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표현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머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왜 찝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부위의 머리는 괜찮나요 지금? 여기 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잠시만. 죄송합니다. 아! 선생님! 아프시면 얘기하세요. 아! 남자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포토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세요. 눈은 좀 비님 안 주셔도 돼요. 도입부만 괜찮으세요. 우와! 뭐야? 절단기 소리가 나지. 절단기 소리. 절단기 소리가 나요. 제주항공 느낌이 나게 스카프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것도 매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게 꽃이거든요. 밧줄고기처럼 이렇게. 잠시만요. 처음엔 조금 풀릴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만요. 저 급해요. 왜? 반말하지 마시고요, 선배님.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마지막으로 향수를 뿌려서 완성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제주항공의 그 감귤향 아닌가요? 면세. 아, 드디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정말 깔끔하지 않나요? 마음가짐이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랑 같이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좋습니다. 승무원 하면 중요하게 또 인사죠. 항상 밝은 미소와 제일 바른 자세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손은 공수 자세라고 합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를 좀 더 이렇게 내려주세요.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와, 이거 어렵네요. 안 돼요. 인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밝은 미소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미소. 네, 미소와 함께.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 돼요.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하셨어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자, 타다이마. 타다이마. 키리노 와르토코로. 키리노 와르토코로. Please return to your seat and fasten your seat belt. Return your seat and fasten your seat belt. 이 친구가 이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애니. 애니입니다. 애니라고. 네, 의식및 호흡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애니, are you okay? 손님이 숨을 쉬시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세로 흉부 압박은 30회를. 하나, 둘, 셋. 라이프 베스트라고 하는 구명조끼입니다. 저희가 구명조끼를 입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끈을 이렇게 당기시면 자동으로 팽창되는데 자동으로 팽창이 되지 않을 경우에 실린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시면 돼요. 여기까지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어요. 아, 그러면 또 어떤 거 해야 되죠?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애니! 괜찮으세요? 호흡 불어넣기. 아, 호흡 불어넣기 하셔야 돼요. 이마를 들어 올리면서 기도를 해보여준 다음에 호흡을 불어넣는데 호흡 불어넣을 때는 코를 꼭 막아야 돼요. 불고 고개 돌려서 확인하고 불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소리 난다고 말하네. 이렇게 직접 교육을 받아보니까 정말 대단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굉장히 감정 소비를 많이 하시는 직업이잖아요. 정말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역시
제주 한 번. 이거 비대는 그런 거 아닌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보내기만 해.